주 한화 화약 부문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회 선언부터 피날레 연출을 맡아 다채로운 불꽃 행사를 연출했습니다. 주 한화 박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회에서부터 피날레까지 총 9회에 걸쳐 불꽃 행사가 진행됐으며 주하나 화약 부부는 여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으로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빛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 젊은이들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었으며 대한민국과 남도의 신명, 젊은 지성의 창조적 열정을 불꽃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주하나 박지수입니다.